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금현이에요. 우후. 자, 오늘 여러분들 아오니저트에 오늘은 어떤 곳으로 돌아왔을까요? 오늘은 바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오늘 교복을 입고 자, 오늘 그러면은 멤버들 소개시켜보면서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쥐늑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쥐늑대야. 아, 쥐늑대님 오늘 근데 그 교복 스킨 끼고 오라고 했는데 교복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교복이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이거? 아, 교복이야. 교복이야. 우리 학교 교복이었어.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수건님. 어,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거.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아,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할아버지가 교복을 입었지? 교장 선생님인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에 안녕하세요. 온 건데 왜 닌자가 오셨죠? 나루토가 오셨지 왜? 오늘 나뭇잎 마을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왔죠? 아, 여기... 나 성감? 안녕하세요 담비언님 반갑습니다. 니코니코니 아나타노 하토니 니코니코니. 아, 네. 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귀여워요. 니코니코니. 네, 안녕하세요 요로님 반갑습니다. 왜요? 아, 뭐야? 왜 끝같이 돼요? 요루루님. 아, 왜요? 아, 요루루님 수학 잘하세요? 수학을 잘 싫어하시나 보네. 하지만 오늘 수학 선생님이 오늘 저희를 잘 가르쳐 주실 거이기 때문에, 네, 믿고 한번 오늘 수학교 들어가 보죠. 자, 오늘 그러면은 시작해봅시다. 들어가세요. Let's go! 가자! 태태가 우리 짝꿍하자. 누가? 짝꿍하자. 아, 어울리는 한쌍이네. 어? 액션! 애들아 좀 떠들어줘. 야야야 그거 아니야, 우리 반에 탈모가 있단다. 시작하면 떠들어주세요. 알겠어요? 네. 누가 탈모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다. 야, 애들아 조용히 하라고. 이번에 새로 오시는 수학 선생님이 지금 들어오신대. 조용히 있어. 그 선생님 되게 무섭다고 하던데. 야 시끄러. 야, 내 말부터 들어. 나는 호카게가 될 거야. 나쁜 띠용. 어흠 어흠. 오셨다. 어휴. 오셨다. 선생님이 탈모가 있으셨네. 몇 명이야? 저희 총원 30명입니다. 30명. 30명이야? 네, 다 결석했어요. 다른 애들. 아, 오늘 너희들을 새롭게 지도해 줄 수학 선생님이 있는. 내 이름은 수학 선생님이다. 알겠지? 아, 우와, 이름이 수학 선생님이세요?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한번 내보이도록 하겠다. 네. 너희들 문제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이 자로 너희 목을 칠 거야. 알겠지? 뭐요? 아니 선생님, 그 울 때를 치시면 안 됩니다. 나쁜 띠요. 아니 지금 선생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학생들을 때리는 겁니까? 예? 가만히 있어. 아이고 휴대폰 꺼내. 야, 휴대폰 꺼내. 휴대폰 꺼내. 찍어. 야, 찍어. 나 손 안 끄는. 나쁜 띠. 기말고사니까 고 빨리 수업해 주시죠. 첫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다. 일단 칠판을 일단 부수고. 자, 첫 번째 문제다. 저 가운데 X는 뭐야? 저거 뭐지? 어려워. 어렵다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요, 너희들의 두뇌라면 충분히 풀 수 있어! 선생님이 애교를 부리고 있어! 선생님 그럼 누가 풀어요, 이거를? 나와서 시키죠, 한 명씩? 제일 똘똘해 보이는 저, 맨 뒤에 저 파란색 머리! 오, 안녕하세요, 유튜버 쥐테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봐, 너가. 반갑습니다. 3이랑 X랑 3?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쌤? 뭐야? 몰라? 지금 갑부싸된 분위기 같은데 얘들아 이거 뭐야? 자식이다. 아, 늑대야 바보니? 저 구잖아. 구. 아, 진짜. 아, 저 못 맞춰.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나간다 그러면은. 너무 어려워.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뭐야? 저 가운데 있는 저거 문제는... 뭐야? 저 의료키트야? 뭐야 이거? 아, 이번 문제는 세상에서 맨사도 보이지 못한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다. 이 고난이도의 문제를 이 돼지 이 친구 나와봐. 오레오 호케오가 호카겠나? 호케오가 아르! 내가 풀어보겠어. 1, 2, 3, 4. 아이고 안 되겠다. 손가락 써. 이게 한 젓가락? 두 젓가락? 세 젓가락? 에이씨! 손가락이 이따가 호카게가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순간 이동. 뾰롱. 아 진짜. 선생님 다음 문제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좋아, 그럼 배송 문제를 내도록 하겠다. 세 번째 문제. 어렵다. 아, 이거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루루나 시켜보죠. 요루루. 그래, 너 잘. 너 진지하게 잘 풀어주세요. 알고 있어? 뭐야? 진지하게 너. 풀어주세요. 아, 이거 이거 모르겠어 이건. 이거 뭐죠? 그 분홍색 대가리 그 나와봐.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절은 언제인가요? 야, 설마 한국인인데 이걸 모르는 거 아니겠지? 뭐야? 아,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저 저는 이거 NG 같은데. 아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미지 깨지는데. 아,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45년 8월 15일입니다. 45년 8월 15일이야? 네. 알겠어, 알겠어, 이게. 네, 나도 모르는 문제여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운데요, 수아 선생님? 계속 문제가 쉽단 말이야? 네, 너무 쉬운데. 또, 좀 더 어려운 문제 없나? 더 어려운 문제를 받고 싶단 말이야? 네네네네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주지. 기다려봐. 뭐지? 어? 야, 괜히 말한 거 아니야? 엄청 어려운 거 내는 거 아니야? 아, 나누기 나오면 어떡하려 그래, 나누기 나오면. 어? 다음 중 내 자를 맞고 너희들이 살아남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 자식아! 이거 뭐야! 선생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안 돼! 발 뒤에 수학 선생님.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거 뭐야, 무슨 문제야, 이게. 수학 선생님은 미쳤어. 이상한 문제를 내고 있다고. 자식들, 감히 내 수학 문제를 못 풀어내? 이 자식들, 이 자식들, 내 자를 맞고 살아날 확률을 빨리 구하란 말이야, 이 자식들을. 너무 화가 나. 선생님, 알았어. 네, 제가 수학 문제를 맞춰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춰볼게요. 그래, 이 문제를 맞춰봐. 정답을 맞춰볼까? 나 이게 공인지 6인지 2인지 3인지 아 모르겠다고. 너같이 수학 계산도 못하는 이런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 이 자식! 없는 것 같아. 아니? 아니, 이 문제를 못 맞춰서 죽었거든. 이거 무슨 잉카 문명이니? 이걸 어떻게 알아? 와, 진짜 어렵네. 이거 뭐야?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있어. 아, 이거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답은 영한 일이야. 일 좀 해라, 진짜. 아니, 무슨 일이야. 어디가, 어디가, 이 자식들아! 수학 선생님,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수학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면은 안 되겠어. 태태가 아무래도 답안지를 찾아서 학교를 나가보자. 야, 그걸 선생님이 있을 때 말하면 어떡해? 네 뒤에. 말이야. 아, 선생님 잠깐만요. 답안지 좀 볼게요. 아. 저 문제가 도대체 정답이 뭐야? 도망가세요! 이 자식들은 거기서 내가 여기서 너를 미처 발견했는데 잡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 없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87%야. 거기. 거기서. 도대체 저 선생님은 도대체 뭐 하는 선생님이야? 저 선생님 도대체 뭐 하는 선생님이냐? 뭐야? 뭐야? 왔다 쌤 왔다. 뭔데? 그래, 알았어, 나 갈게. 도망가자.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얘들아 얘들아. 어? 내가 어? 수학 선생님 전에 수학 공부 좀 했거든? 또? 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풀 수가 없는 문제야. 맞아. 담미호가 몇 살일까? 몇 살이야? 담미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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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살이! 27살! 그래서 내가 27살을 계산해봤어. 결과가 어, 뭔지 알아? 뭔데? 아줌마야. 맞아! 정답이야! 맞아! 정답이야! 아니야! 현실을 부정하는 저 안타까워. 어, 소 선생님! 어? 자식들 이거 빨리 나와 이 자식들. 당신은 우리 선생이 아니야. 맞아. 어, 우리 선생은 카카시 선생님이. 사실 수학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고? 내가 네. 문제를 하나 내겠어. 뭐지? 담요는 몇 살일까? 한번 수학 선생님을 맞출 수 있을 거야. 몇 살일까? 맞아. 아, 너 너무 어려운 문제야. 담요 몇 살일까? 나이가 몇 살일까? 137살? 아니 1387살? 아니야. 아니야. 27살은 아줌마야. 이 공식도 모른단 말이야? 수학 선생님이 아니로군. 야래. 야래. 아니야 다른 문제가 있어. 다른 문제를 내보라고. 근데 왜 선생님이 문제를 안 내고 우리가 내? 그러네. 선생님이 문제를 내보시면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내란 말이야? 네. 왜 선생님은 문제예요, 알아요? 맞아, 선생님은 문제예요. 맞아. 내가 문제란 말이야? 이 문제. 문제. 잠시만 기다려봐, 나 지금 찾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네이버를 하나 봐. 선생님 문제 내고 계세요. 선생님 기다려봐. 가자. 안 막혀. 달려라. 야, 저건 뭐야 도대체 저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 아까 그 문제 아시죠? 아까 그 되게 어려웠던 문제. 그 정답을 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답안지를 찾아볼게요. 저항하고 밀치게 있군요. 수학 선생님이 어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왕바우잖아. 어 완전 꿀. 빠르게 이거를 이럴 거 아니고. 뭐야? 나보고 27살이라고 막 놀리더니. 아니야. 27살은 솔직히 어린 거지. 누나지. 누나지. 선생님 왔다. 자식들. 아직도 문제를 제대로 정답을 알아내지 못했단 말이야. 그 이거 문제는 읽을 줄 아시죠? 이 문제. 당연히 읽을 수 있어. 수학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는 읽어 주실 수 있잖아요. 이 문제가 도대체 뭐죠? 기다려봐, 내가 가까이서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건 9랑 0이 합쳐져 있어. 이걸 동시에 이걸 말아야 되는 거거든. 공이랑 9랑 합쳐져 있다. 그럼 뭐라고 읽죠? 그러니까 공이랑 9랑 합쳐져 있으니까 공이라고 해. 네? 네, 공이요? 궁이요, 궁. 어. 아, 궁. 그리고 이거 7이랑 이거 0이 합쳐져 있어요. 그럼 뭐야? 칭이라고 해요. 칭이요, 칭. 어, 칭. 그럼 빠르게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궁칭생 삼쉰성. 정말 선생님. 뭐 오늘 드립이 선생님 가쁜 싸 싫어하냐? 야 문이야 열어 빨리. 야 문 좀 열어. 빨리 나와. 쟤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어? 저 문제를 읽을 수도 없네요. 네. 어디로 가야 되지? 아하하.
오늘 그냥 빨리 비밀번호를 찾고 어? 빨리 도망치도록 하.. 어? 아 선생님! 저한테! 날 부끄럽게 만들어! 아, 도대체 이게 뭘까? 어? 이거는 0이랑 9랑 합쳐져 있고 07이랑 아 네 풀 수가 없네요. 이제 또 풀 수가 없는 문제였어. 어 뭐야? 비밀번호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야 수학 문제는 네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선생님한테 뭐 문제를 읽어보라 해가지고 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냐 임마? 아니 선생님 이게 문제를 못 읽으니까 그렇지 알려달라는 거였죠 선생님이니까. 너가 문제를 알아서 읽을 줄 알지 마 지금. 야 요루야 큰일 났는데 오늘? 왜? 오늘 이거 비밀번호 네 자리 이거 찾는 거 이거 우리가 수학 후 문제 풀어서 나가야 되나 봐. 이거? 곱하기가 어 줘봐 줘봐 줘봐. 나 근데 나 곱하기는 못하는데 더하기는 되게 잘해. 그리고 3이 1 1387 곱하기 0은 이건데 1번하고 2번이 필요한데 저기 파란색 머리님 yeah? 주인대, What's 주인대님? Going on? What's going on? 누구세요? 누구세요? I'm a rat wolf. 영어 선생님인가봐. 선생님인가 yeah. 수학 선생님이 이은 영어 선생님. 요리야 네가 영어 좀 할 줄 아니까 영어로 좀 대화 좀 해봐. 나 no, 너무 어려워서. 오케이. Okay. 하이. Okay. You ruru ugl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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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영어 선생님? I'm a pretty kid. Okay. Okay. Can you understa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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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디? 내가 안 되겠어. 어, 이 학교 때려치든지 말든지 해. 뭐 때려치는 거야, 진짜? 아니, 뭘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아니? 킹스! 아니? 쌍! 킹스! 아니? 쌍! 킹! 걸어? 쌍! 킹스! 아니 불륜으로 늘어났어! 진짜인지 모르겠잖아! 아니 나생간이야 저건! 나생간! 오! 멋있어! 좋았어! 역시! 탱루토야 탱루토! 역시 닌자 학교에서 온 탱루토 대단해. 도망가? 야 비밀번호 찾은 거 있어 얘들아? 아? 어어 나줘 이거 그냥 자, 나가버리자 어? 자 여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여기 아 잠깐 수학 선생님, 저희한테 도대체 어 뭐야 왜 뚫려 있어? 선생님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오 잠깐 수학 선생님 왔어. 수학 선생님. 아! 자, 문제가 와 곱하기네? 어려운데요 문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와 문제 이거 이게 비밀번호라는 건데 곱하기를 해서 어? 자식 이거 문제는 많이 풀었겠지 이제? 선생님 저 이 문제의 정답을 알았습니다. 알았어? 네! 뭐지? 선생님 사랑해. 아니에요? 이 자식이 드디어 그 어른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정답을 알아냈구나. 선생님은 사랑이 필요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 맞아. 난 지난 35년 동안 수학 문제만 풀어서 사랑을 받지 못했지. 이 자식 이거 그래 넌 진리를 알았어. 감사합니다. 자 다 가져가라 임금을. 저는 그러면 가봐도 되겠습니까? 좋았어. 모든 정답을 알았으니 이제 모든 걸 다 가져가도록 해라. 네. 선생님 귀여우셔. 가자. 선생님이 마지막 내준 이 비밀번호만 알면 되는데 뭘까? 한 문제만 알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테 우리 자식 이거 우리 안 산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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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세중 하나면 반드시 죽을 거야. 아 비밀번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신속이랑 아 비밀번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니. 야! 왜 무슨 일이야? 아, 그거 줘. 와, 그거 줘봐 빨리. 야, 너 왜 그럴 때가 아니야. 여기를 빨리 들어와. 뒤를 보라고. 선생님? 이 자식. 선생님,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 정도는 풀 수 있겠죠?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예! 당연히 알지! 2 아니겠느냐? 아니거든! 뭐지? 1 더하기 1은 기요? 너 생각! 아! 생각! 잊혀지고 드디어 받아줄까? 지요미! 이거거든요, 선생님! 비밀번호도 이거 그거야? 어! 어, 나한테 줘, 나한테 줘. 한 문제만 있으면 되거든. 어어 그래. 327 곱하기 638 곱하기 1387 곱하기는 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327 곱하기 7 곱하기 638 곱하기 637 1387 1308 곱하기 그러면은 뭐지? 뭔데야? 그 다음에 0은 0이야! 공이라고? 어! 비번이 공이는 공인데? 비번은 공이었다고. 공이 안 열려. 이 자식 진리를 알아내버렸구나. 어, 선생님의 얼굴이 거기 서 이 자식아. 야! 저 비번은 공이었어. 공이니까 선생님이 따라온다. 영영영영 비번 공공공공공 아니야?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오케이. 어 뭐야? 가자.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지붕까지 올라가 지붕까지 올라가 빨리 지붕까지 올라가. 선생님 뭐가 선생님 아래 있어. 어 뭐야 이거? 상자에 있는 아이템으로 선생님을 물리치세요? 이거구만. 이렇게 물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쵸? 선생님 기다려보세요 지금. 아 이제 여기 함정 있는 거 비밀로 하자 얘들아. 어 선생님 그래, 쫓아온다. 어 안돼. 우와 이 자식들을 이렇게 선생님, 하면 이거는 내가 강요예요. 못 잡을 줄 알고? 너희들은 다 끝장났어. 거기 서라. 와 선생님을 함정으로 물리쳤다. 예. 예. 와.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발디의 수학선생님 끝났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